저는 액션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걸 해보고 싶은데, 네.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 액션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센 액션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희 이 마녀라는 것의 이제 설정이 일단은 어떤 능력치를 가진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느 계열의 능력자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뇌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네, 몸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설정이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셀 수밖에 없는 네, 설정이라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그걸 가져간 게 있고 그리고 좀더 저는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이 마녀에서 보이는 액션들은 그래서 좀더 연구를 더 해서 많은 공간을 쓰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축을 좀 쓰고 싶고 네. 일단 액션 설계 자체를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이 마녀 시리즈는 계속해서 이제 만화를 보듯이 볼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액션을 구현하는데도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동작이나 어떤 동선들이 저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동선들 뭐 특수 장비를 쓰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동선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좀 많았어요.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액션 설계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중화기를 더 쓰고 싶었습니다. 중화기를 더 쓰고 싶었는데 비싸기도 비싸고 네, 거기에 맞는 또 이게 저희가 저 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몇 천발을 썼는데, 근데 사실 저것도 모질랐어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이제 또 만들게 된다면, 그쪽을 조금 더 써볼 생각입니다. 좀 엄청난 전투력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도 넘치는 아이이고, 되게 거침이 없는 캐릭터였어요, 조연은. 근데 그 거침이 없는 게, 말도 거침이 없고,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조금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총이 실제로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을 들고 그냥 이렇게 격발하는 건참 재밌었어요. 격발도 한번 이렇게 토우들을 쏠때 그걸 4시간 정도 동안 찍었는데 제 기억에는 한 6,000발 정도를 쐈던 것 같아요. 6, 7,000발을 쏴서 나중에는 팔이 정말 핸드폰을 들 힘도 없이 좀 힘이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정말 사격장에 온 느낌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렇게 구르거나 그걸 들고 액션을 하거나 하면서 군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